뭐하려고? 이 48년 동안 초코파이를 쭉장짱 팔아온 오리온 과자 신제품이요. 그래서 신제품 뭔데? 이 오늘은 한 개가 아니고 시계요. 개수가 아니라 어떤 제품 가져왔냐고. 그거야. 아 됐고 제품 이름 뭐냐고? 초코파이 수박, 포카치 플라망고, 포카치 라임 모히또. 어디서 샀어? 이마트몰. 얼마야? 이거 3개 세트로다가 팔더라고. 13,800원에 무료 배송이요. 누가 세트 가격 알려달래? 낱개로 얼마야? 에이 그럼 진작에 그렇게 물어봐야지. 포카치 라임 모히또 110g 2,700원, 플라망고 110g 3,000원, 수박 초코파이 12개 4,900원. 잠깐, 야 따로 사면 더 싼데 왜 세트로 샀어? 이? 뭐야? 따로 사면 택배비 저도 200원 싸네? 대충 보고 호구짓하지 말고 똑바로 소비해라. 응? 이마트몰 시기나 되는데 장난질을 줄 알아? 아 됐고! 니 실수야! 특징은 뭐야? 맨날 내 잘못이야. 수박만 모히또만 망고만. 먹어봐. 맛은 어때? 라임 모히또부터. 그냥 달어. 라임하고 모히또가 팔만 넘었나보다야. 플라망고는? 얘도 그냥 달어. 망고가 떼밀고 갔지 뭘. 수박 초코파이는 어때? 이 수박과 녹색 부분하고 초코파이하고 같이 먹는 맛이요. 각자 과일 향이나 맛은 제대로야? 향도 다 인위적이고 그냥 그래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다 오리지널이 맛있더라고.